And I sang meh weh well, lived on a hee wee wee. And I sang meh weh well, for you him weh weh well. Tumarala tumarurari. This nice young meh weh well went out to mo wo wo to see if hee wee wee could make a sh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요거 계란 삶아왔고요. 타르타르 소스 요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부지런히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타르타르 에그 샌드위치를 한번 해보려고요. 방금 삶았거든요. 소스가 먹어보니까 안에 살짝 알싸한 양파 맛? 양파의 알쌈인가? 이렇게 하면 끝! 도제식빵이고 도톰한 거 하나를 갈랐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먹어야지. 냉장고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던 두 개 꺼내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이고 조금 이른 아침이겠네요? 점심인가? 아점을 먹고 장을 좀 봐오려고 합니다. 이마트 갔다가 베이킹우유 갔다가 그렇게 오려고요. 소스를 많이 얹으니까 퍽퍽하지가 않고 되게 술술 넘어가요. 네. 방금 계량기 바꿔주시고 가셨어요. 이거를 꼭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두니까 살짝 냄새가 날라갔거든요. 냄새는 금방 없어질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수건 사업을 하나 해치운 기분? 오늘 베이킹샵 가서 재료가 있으면 초코 브라우니 만들 재료를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이랑 그 초코 눈알이랑 그런 것들 조금 사서 올려고요. 오늘 옷은 이거 언더비 맨투맨 샀고요. 이거 너무 핏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쏙 들고 그다음 위드아웃 썸머 이거 블루색 바지 딥블루였는데 하늘색이거든요. 이거 예쁜 것 같아요. 바지는 이런 핏.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베이킹샵이 3시까지라고 해가지고 얼른 가서 재료를 사서 이마트를 가보려고. 좀 달달하면서도 상콤? 밥을 먹고 나왔는데 왜 배가 고프지?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렸는데 언니가 앉아서. 오늘 엄청 따뜻해서 겉옷 없어도 되겠어요. 날씨가 뭐 이렇게 따뜻하나? 베이킹맘 왔습니다.
소파부터 사고 싶은데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뭘 많이 사가지고 비닐을 샀네요. 탭도 없네. 아이고. 이제 틀이 크니까 좀 큼직한 틀을 몇 개 샀더니 부피가 커졌어요. 가다가 커피 한 잔 사서 가려고요. 제가 항상 베이킹맘에 평일에만 갔었거든요.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곧 발렌타인데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바글바글바글 했어요. 막 없는 재료들도 되게 많고 초콜릿 창고에 이만큼 있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들 쌩쌩 달리는데요? 저 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가자. 이마트에 왔습니다요. 장 보러 가봅시다. 삼겹살도 한대. 여러분, 저 집에 왔고 너무 배가 고파요. 일단 저녁을 좀 먹겠습니다. 삼겹살이랑 아스파라거스 구워서 먹을게요. 오랜만에 삼겹살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오늘 저녁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참깨 드레싱 뿌려서 먹을게요.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싶은데 밥이 뚝 떨어졌네요. 네,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와, 뒤쪽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네, 지금 조금밖에 안 보이네요. 딸기 초코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보고 오늘은 브라우니만 구워놓고 잘게요. 브라우니류는 제가 먹어보니까 바로 먹는 것보다 하루 지나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훨씬. 틀을 너무 큰 거 샀나? 와, 틀을 더 작은 거 샀어야 되나 봐요. 어떡하지? 일단 중탕부터 해줄게요. 후설탕이랑 설탕, 소금.
달달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짝에다 묻혀가지고. 지금 저거 브라우니 만들고 살짝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세수해야겠다 해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왔습니다. 유튜버 최문원님께서 제작하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괄사를 샀거든요. 제 돈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지금 한 세 번 정도 써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써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목 풀어주는데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해놓고 자면은 다음날 좀 덜 붓는 거 확실히 있고요. 붓기 모음집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긴 한데 하고 진짜 이건 진짜 꿀템이다 하는 거 있으면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본품은 예전역에 다 썼고 미니 사이즈 이것도 지금 많이 썼어요. 오늘 마무리는 가위 밤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위에서 나온 밤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가위 멀티밤이랑 엑스틴시밤이랑 이렇게 써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밤이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PPL이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목주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목 건조하지 않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요즘 제 목주름 관리의 1등 공신입니다. 목주름 관리에 이만큼 편리한 제품이 없어요. 이렇게 가로로 슥슥 발라주기만 하면 되고 좋다는 후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 위에 올라가면서 녹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런 녹는 제품 피부에 올리면은 피부 온도에 닿으면서 사르르 하고 녹습니다. 오일류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손에 끈적거리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주름 관리 여기 눈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 바를 수 있는 거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다 바르고 나면은 윤광이 엄청나죠? 저처럼 주름류 관리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 엑스틴 시밤 같은 경우는 아마 가위 멀티밤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사볼까 하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비타민C 크림을 발랐다가 한번 확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크림은 항상 거절을 해오고 제 피부에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엑스틴 시밤도 좀 되게 조심스럽게 발랐는데 제가 써보니까 엑스틴 시밤 같은 경우도 밤 타입이라가지고 원하는 부위에 바를 수가 있거든요. 기미, 잡티, 올라온 곳에 케어가 가능하고 그 부분만 콕콕콕콕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휴대가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장점을 살리려면 차 안에서 이제 나는 오늘 좀 햇빛 많이 받았어. 케어가 필요해 할 때 자극받은 피부에 보다 빠르게 편리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수시로 자주자주 바르면은 미백이랑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햇빛에 좀 노출 많이 받았다 하는 날은 이렇게 기미 라인 있잖아요. 기미 가장 잘 생기는 라인 엑스틴 시밤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리고 한 건 아닌데 괄사를 샀잖아요. 괄사가 오일이랑 궁합이 좋거든요. 그 크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피부가 계속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궁합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풀어주는 게 그렇게 시원해요, 여러분. 약간 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뭉친 혈이 풀리나? 어떻게 이렇게 실용적인 걸 다들 잘 만드실까요? 진짜 이거 진짜 좋아. 막 써보면서
너무 좋아 하면서 쓰고. 그 제이유 유튜브 보니까 여기 풀어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 것 많아가지고 여기 근데 풀어주면 진짜 시원해요. 머리 쓰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약간 유리 도자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이 제가 좀 약해가지고 쓰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깰까봐 맨날 조심조심 들고 있어요. 제발 나 자신 꾸준히 좀 했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이고요. 냉장고에 넣어두질 않고 그냥 실온에 보관했거든요. 확실히 쫀쫀해졌어요. 너무 귀여워. 브라운이랑 초콜릿 식감을 섞은 듯한 느낌? 화배 초콜릿 같으면서도 브라운이 믹스 맛이 많이 나요. 믹스가 안 들어갔는데 이 맛이 나네. 맛있다. 딸기 씻어서 물기 쭉 뺐고요. 초콜릿 중탕시켜 왔습니다. 이거 한번 초콜릿 만들어 볼게요. 딸기 초콜릿. 짠! 이렇게 두 세트 만들었습니다. 요거 두 판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집에 갖다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냥 옷만 갈아입었고요. 간 김에 점심 먹고 오려고 합니다. 얼른 갔다 올게요. 너무 귀엽게 잘 됐죠? 화성씨 뽁뽁이는 어디 갔어? 뽁뽁이 어디 들어갔나 봐. 어디 들어갔을까? 화성아 엉덩이 너무 제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파스타와 김치와 샐러드의 조합. 지금 와서 좀 누워서 쉬었어요. 화분에 물도 주고 저녁에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약간 밖에 흙이거든요? 약간 기름진 거 먹고 싶어서 일단 밥을 해놓고 오빠랑 집밥 데이트를 하려고요. 밥 해놓고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머리가 지금 산발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오늘 저녁은 부추전이랑 요거 불고기 전골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우 불고기야? 예스! 200g 기준 1.5컵이거든? 그거 저기 양념소 저기 밑에 여기 아래? 거기 쳐봐봐.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부추를 잔뜩. 아! 너무 많나? 다 먹을 수 있어? 당연하지. 이렇게 새우살도 다져서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땡초까지 하고 양파 채 썰어줘. 오케이. 짜자잔. 우와, 김. 장난 아니야. 느린 마을 막걸리고요. 와. 맛있다. 어제 사오길 잘했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찌짐부터 먹어볼게요. 부추전. 와. 왜 이렇게 해물 맛이 나지? 맛있다. 맛있지? 새우 들어가고 참치 액젓 들어간 게 약간. 톰마탱. 진짜 맛있어. 백종원 선생님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었어. 되게 맛있는 레시피.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간이 딱 맞다. 맛있게 됐어. 김치 줄까? 김치? 잘 먹을래? 가져올까? 저희 냉장고에서 가져올게. 뭔지 아나? 열어보면 딱 보일 것 같은데. 매콤한 정도도 딱이네. 그래. 얼굴 빨개졌어요. 한잔 마셨는데. 최고네, 최고.